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1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땅에서 몽땅 연극학교 일반인과 느린 학습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반인과 함께하는 심리치유 연기학교는 액팅과 마음 트레이닝, 말하기 수업으로 12월 9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스테이지 여여에서 진행되며 수업료는 월 4회차 20만 원입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와 함께하는 심리치유 연기학교는 아동반과 청소년반으로 12월 7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기학교 수업은 기질과 성격검사를 통해 맞춤형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문 예술 강사들의 눈높이 연극을 통해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 소통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6명이며 수업료는 월 4회차 2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땅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부 구립미술관에서 조덕환 구상의 길을 걷다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덕환 화백은 광복 후 성북동에서 터를 잡고 일생을 보낸 서양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구상 회화, 작품 전반과 인물화, 풍경화와 정물화 등 6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12월 8일까지이며 전시 해설은 매일 오후 3시, 1회만 가능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립미술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가을의 끝자락에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내 자막 또는 스피커를 통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합니다. 12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는 11월 28일 저녁 7시 남매 여름밤, 12월 5일 오후 2시 먹무기, 12월 19일 오후 2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상영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리랑 시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월 30일 성인 원데이 클래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날 수업은 라틴 미니 바구니 만들기와 천연 샴푸바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하며 회차별 수강료는 만 원입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1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마지막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